미용 의자는 저희가 신상품인데 기존의 미용 헤어 의자에서 좀 디자인을 좀 벗어나서 독특하게 나름대로 개성 있는 어떤 원장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디자인을 잡았거든요. 디자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팔걸이 쪽에 별도 소대, 안장 쪽에 별도 소대, 등반 쪽에 별도 소대를 해서 그 디자인을 좀 독특하게 했고, 사용 중에 어떤 그 머리카락에다 이물질 같은 게잘 빠지게끔 슬림하게 오픈이 되어 있거든요. 되는 상태고, 사용 중에 등판 쪽에 어떤 염색약이나 또 이물질에서 떨어졌을 경우에 등판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, 볼트 하나 안 부르면 되기 때문에 등판만 손가락 등이 간편하게끔, 또는 팔걸이, 안장, 그쪽이 좀 간편하게끔 했고, 그 샵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나름대로 좀 독특하게 이렇게 의자를 만들었습니다. 하부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하부는 전동 베이스인데 원하는 대로 수동식 뭐 오발이라든가 원형, 크롬 원하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해요. 근데 현재 이거는 전동식이고 무소음 액추에이터 모터입니다. 보시다시피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. 이게. 저희가 상하 조절은 130kg를 올린 상태에서 약 13만 번 이상 테스트를 해서 만든 모터이고, 뒤쪽에 콘센트 군형이 호즈가 두 개가 있어서 뒤쪽에 어떤 드라이기라든가 미용 기기 쪽을 꽂아 사용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앞쪽을 보시면은, 발걸이 모양이 좀 달라요. 예, 요 발걸이는 기존에는 발걸이 쪽에 한 줄만 되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한 줄만 하다 보니까 체형 작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았을 때 다리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발걸이를 한 줄, 두 줄, 가로로 넓게 이렇게 한 줄을 더 추가했거든요. 추가해 놓으니까는 앉았을 때 편안한 감, 다리 안정감도 이렇게 있고, 손님들 다리 뒤로, 키 작으신 분 앉았을 때 뒤로 떨어지는 것도 방어를 해주거든요. 그래서 고객도 편하고, 어떤 안전사고, 발이 걸려서 일어나다 넘어졌을 경우에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. 전체적으로 다 심플해 보이긴 해요. 네. 발걸이를 보시게 되면은 또한 가지 큰 장점은, 기존의 의자들은 발 밑에 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 발바지가 하나씩만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양쪽에 두 군데를 두어서 애들이 뭐, 샵 보면 애들이 막 올라타고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쪽에 파손이 많이 됐었는데, 이쪽에 발 고무시대를 두 군데를 해서 아무리 밟아도 넘어가거나 염려가 없습니다. 이렇게 파손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존 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기존 거는 한 줄에 고무발이 하나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거는 두 줄에 고무발이 두 개가 되어 있어요. 이게. 이상입니다.